이제 269쪽 구사효를 한번 읽어보시죠. 구사는 혹약재연하면 부구리람 연은 용지소안야람 혹은 의산이 위비필야님 약풀약에 유급시이지않니라 성인지동이 무불시야니 순지역시시야라 본의 혹자는 의미정지사라 약자는 부소연이 절어지루되 특미비 특미비란 연자는 상공하동하야 신매 불측지손이 용지제시에 약하어전이남 혹약이기면 즉 향호천의람 구양사음으로 거상지하님 개혁지제의 진퇴미정지시야람 고로기상이 여차하니 기점이 능수시진퇴면 즉부구야람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학계에서 상계로 올라섰어요. 그죠? 상계로 올라섰어요. 근데 여기 구사자리인데 1, 2, 3, 4, 4자리인데 여기에 양이 왔어요. 그러니까 불중이지요. 아니, 부득이지요. 부득정이지 부득정. 정도도 아니고 구사니까 중도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고 또 자기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아래가 그립기도 하고 아래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 사람한테는 아직 신임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뭐라고 풀이해놨냐면 혹약 재연하면 혹 혹은 혹시 혹자니까 혹약 재연 뛸 약자지요. 혹 뛰어서 연못에 있다면 여기는 정자가 다른 거고 주자는 혹 뛰어서 연못에 있는 거니 무구리라 끝에 토도 니라라고 달았어요. 니라는 뭐뭐 할 것이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연은 용지소환자라 여기 연못 연자 연은 용지소환 용이 편안히 여기는 곳이야. 용이 쉬는 곳이다. 혹은 의사예요. 의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위 비필야니 반드시 그렇다라고 기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우리 혹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 약 불약에 뛰든지 뛰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유급시취안이에요. 요 급시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때에 미쳐서 뛸 때가 되면 뛰고 뛰지 말아야 될 때가 되면 뛰지 말아서 그게 급시예요. 급시취안이라
편안한 곳으로 나갈 뿐이다. 이 자리는 아까 그 부산 자리보다 조금 유두리가 생겼지요? 뛰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있어도 되고, 그런 자리.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교감 연수를 받았어요. 연수를 받아서 교감 자리에 나갈 수도 있고, 아직 안 나갈 수도 있는 자리. 그렇지만 학교에서 보면은, 교감 연수를 받고 나면, 모든 업무에서 좀 제외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에서 잠깐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업무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인정받았고,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은 이미 땄고, 아직 나가진 않았고, 그러니까, 아, 이때쯤 나가면 되겠다. 이때, 아, 좀 쉬었다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유가 조금 있는 자리에요. 성인지동이, 그러니 성인의 움직이심이 무불시하니. 때가 아닌 때가 없어. 성인은 때에 어긋난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 순지 역시시하라. 스님께서 시험 삼아 시험 무대에 올랐던 때가 그때라는 거지. 이게 뭐냐, 뭡니까? 맹자에 나와 있지요? 순임금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요? 요임금이 두 딸을 시집 보냈지요. 그랬지요? 그래서 순임금이라는 그 임금이, 그 훌륭한 분이 조정에 와서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진짜 훌륭한데, 부부 금실지간도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서 요임금이 자기 두 딸을 순임금한테 시집 보내서 부부간의 관계도 좀 보고 그랬다 이거. 가정 내에서도 어떤지 보고, 그게 시험 보는 거지. 시험 무대에 오른 거죠. 거기 270쪽에 그 여천무시왈이라는 데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여천무시왈. 약자는, 이띨 약자는 비지점이에요. 날기 위해서 점차로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예? 이 비행하는 거하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는 거는, 뛰는 연습은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날빗자, 날아가는 것의 점진적인 거란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점차점차 날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혹자는 미필연지 살아. 꼭 그렇다라고 필연적이라는 말 있죠? 필연적인 것은 아닌 편이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서 잠실진시왈출을 좀더 보겠습니다. 무구자는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선보과지 사니.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과는 허물, 과실, 잘못 그런 뜻이니까 잘못을 잘 깊는다는 뜻이에요. 무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허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허물을 잘 마무리하고 돕는다. 그런 말로 보시라 이거예요. 건은, 즉 건괘는 성인지 사이, 성인의 일인데 구삼구사에, 구삼효와 구사효에 개이 무구로 언지른 하여. 이 구삼효에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사유에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무구라는 두 글자로서 말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왈 역지 효의 유 부족처하고 역의 효 역에 있는 무슨 384효가 있는데 역의 효에 있는 그 의미가 의리가 유 부족처하고 부족한 곳도 있고 유, 당, 수계척으로 또 마땅히 경계를 드리워야 되는 곳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의 무구지사니, 각각 무구로서 무구해야 된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서 거기다 매달아 놨다. 이거죠. 그러니, 고, 불문, 성인, 여, 범인야라. 그 자리는 성인도 경계하면 잘못됨이 없을 거고, 그죠? 일반 사람들도 경계해서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성인이나 범인들을 불문하고 그다 당하는 자리다. 역지 위역은 역이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위 변역 불구하니 변화되고 바뀌어서 어디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역은 늘상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성인은 즉 작 성인 용지하고 성인에 있어서는 성인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서 써놨고 범인은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즉작 범인 용지니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말을 붙여놨으니 그렇지요. 똑같은 말이라도 성인이 읽을 때는 성인이 취할 바가 있고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취할 바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주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야 건괴 지 단작 성인지 사정 만약 건괴에서 다만 성인의 일로서 단정 짓는다면 64개지 용이 64개의 그 씀씀이가 유궁이 다함이 있을 거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몇 가지입니까? 38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384유에 딱딱 그것만 고정시켜 놨다면 그러니 기소위 역호제야. 어찌 그것을 역이라 하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384유지만 384가지의 큰 상황은 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본의를 보세요. 혹자는 의의 미정지사라. 이 혹이라는 것은 의심하면서 미정지사 아직 정하지 못한 표현이다. 뛸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한 게 없단 말이죠. 약자는 뛸 약자 약이라는 것은 무소연이 저러지로되 특미비라. 무소연 할 때 연자는 이게 연목구 할 때 연자예요. 오를 연자예요. 오를 바는 없지만 그죠? 어디로 올라야 할지 오를 바는 없지만 저러지 땅에서는 떨어졌어. 그렇지만 특미비라. 다만 아직 날아가지 않을 뿐이에요. 맞나요? 표현 잘했나요? 물고기 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물고기 뛰어오르는데 어디 올라가겠다는 목표는 딱 없잖아요. 물고기 뛰어오를 때. 그렇지만 그 물 밑에 바닥에서는 떴잖아요. 떴는데 아직 날아가지는 못한 사람. 그 약이래. 저 표현을 잘했어요. 연자는 그럼 연못이라고 할 때 연은 상공하동하야. 연못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죠? 위는 비어있지요. 물로 차있으니까. 하동 아래는 골짜기지요. 골짜기일 때 물이 차오른 거 아닙니까? 차올라서 신매불측지손이 깊고 어두워서 잴 수 없는 곳이지. 연못이. 네. 그러니 용지 채시에 용이 여기에 있음에 약 파워전이라. 만약 이게 연못에 있다는 건 뭔가요? 하어전. 밭은 연못 밑에 있는 게 아니지요. 연못 위에 있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약 하어전이라. 밭보다 낮은 데 있는 것 같잖아요. 연못이. 그러나 혹 약이기면 혹 뛰어서 일어난다면 용이 이러는다면 즉 향후천이라 곧바로 하늘로 향할 거다. 밭에서는 용이 못 뛰어오르지만 연못엔 뛰어오르면 하늘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구양사음으로 구양사음은 뭡니까? 이게 구사효잖아요. 구는 양이고 사는 음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 구양사음이라는 말 이해가 되시냐고요. 구사효잖아요. 구사효. 구는 양을 표현할 때 구라는 말을 쓰고 사는 음이지요. 여기는 우리의 구는 이 괴의 속성을 말한 거고 여기 사음이라는 것은 네 번째 효니까 위치를 말한 거잖아요. 음의 자리에 양이 와 있는 거잖아요. 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거 상지하니 또그 위치는 어디 있냐면 상계 중에서 맨 밑자리에 있으니 개혁지재에 고치고 변화하는 그런 즈음에 개혁하는 그때에 진퇴미정지시라 나서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은 때라 이거죠. 이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고로 기상이 여차하니 그 상황이 이와 같으니 기첨이 그 첨은 어떠냐? 능수시진퇴면 수시진퇴라는 말 있지요. 때에 따라서 나서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한다면 즉 누구나 허물이 없을 것이다. 거기 산재 이씨라고 읽어야 되나? 산재 역시라고 읽어야 되나? 산재 역시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지? 성씨는 잘 모르겠네. 거기 보세요. 그냥 산재 이씨라고 읽을게요. 구사 이리 하체고로 위지 약호대 유제 상체지하고로 위지 재연이라. 구사의 위치는 구사는 이미 하체에서는 떠났어요. 그죠? 고로 위지 약. 그래서 뛸 약자 약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유제 상체지하고로 아직도 여전히 상체의 맨 밑에 있잖아요. 고로 위지 재연이라. 그래서 연못에 있다고 썼다 이거죠. 연은 비어 전하니 연못 연자 연은 밭전자 밭보다 낮으니 이언재전 이로되 구 이후에는 현룡재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에 밭에 있다라고 말했지만 금반 위지재연자는 이제 도리어 연못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연내 용지 소택이니 그 연못이라는 곳은 곧 용지 소택이에요. 용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비 재전지비라 밭에 있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재전엔 불능변이 재연엔 유 가변지 도열세라.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밭에 있을 때는 변화할 수 없지만 연못에 있을 때는 가변지더라. 변화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구이가 현룡재전이라서 밭이라는 말을 썼지만 밭은 실상 연못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위에서 뛸것 같지만 실제는 용은 어디 살아요? 연못 속에 살더라는 거죠. 연못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를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구사유에서 혹약재연이라고 연못 연자를 썼다는 거예요. 거기 건안구씨와도 좀 볼게요. 구미양하야 구가 양이 되어서 양동고로 언 약이요. 양은 움직이기 때문에 동정으로 말할 때는 양동음정이거든요. 양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언 약이요. 뛸 약자 약이라고 말했고 사미음하니 사는 또 음이 되니 음허고로 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상연이라 연못을 상징했다 이거죠. 혹자는 의지하니 의혹한다 할때 혹자는 의심하는 것이니 진즉 약하고 퇴즉 재연하니 나서게 되면 뛰게 되고 물러서게 되면 연못에 있는 것이니 출처 여차는 누구이라 나 출은 세상에 나가는 거고 처는 자기 집에 처박히는 거죠. 출처가 이와 같다면 즉뛸 자리에 뛰고 물러설 자리에 물러설 줄 안다면 다 누구이라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거기 운봉호시발 주도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운봉호시발 기위는 상하지교요.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구사유는 상하지교지요.
학계와 상계가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 있고, 기시는 진퇴비정지연이 그 시점은 나서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런 즈음에 있으니, 약이 혹어는 뛰되 혹혹자로서 말한 것은, 뛴다고 하면서 혹혹자로서 말한 것은 심어진냐오, 나서는 데에 살핀다는 거고, 연이제연은 이 재연이라고 돼 있지요. 혹약재연, 그죠? 혹약 거기 있고, 연이제연, 연못연자 연으로서 있을제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안어퇴하라, 진퇴를 말할 때 연못에 있을 때는 물러서는 거고, 뛰는 것은 나서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가자.